47번. 자, 17번 별표하세요. 별표하고. USDA, 뭐, 또,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그래서, 미국 농무부입니다. 미국 농무부.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농무부와 그것을, 그 농무부의 안전한 레귤레이션, 안전 규정이죠. 안전 규정. 이것들은 increasingly 점점 hamstrung 되고 있습니다. hamstring이 무력하게 만들다, 뭐 병신으로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햄스트링의 과거형이죠. 병신으로 만들다, 무력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미국 농무부와 안전규정이 점점 무력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힘을 잃고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프로 비즈니스 인바이러먼트에서. 프로는 프로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범이라는 뜻이 있고 친이라는 뜻이 있잖아. 찬성, 그죠? 찬성한다. 그래서 컨스 하면은 반대한다라는 거고 프로가 나오면 찬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 비즈니스 인더스트리라고 했습니다. 프로 비즈니스니까 친기업적인, 기업을 찬성하는 그 친기업에서는, 이러한 친기업은 어디서 만들어졌어? 제너러스한 캠페인 컨트리뷰션에 의해서 만들어지. 자, 제너러스가 나오는데, 제너러스는 마음이 넓어서 관대함이라는 뜻이 아니죠. 돈 씀씀이가 후한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generous people하면 얘는 rich people이에요. 돈 씀씀이가 후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부금을 뭐 10억씩 내놓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generous한 캠페인 contribution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무엇에 대한? 밑 패킹 산업에 대한, 고기 싸는 산업이래요. 즉 육류업이 되겠죠. 여기서는 육류업. 고기 싸는 산업이니까. 그러니까 육류업에 있어서 엄청난 어떤 제너러스한 캠페인 컨트리뷰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친기업 산업에서 힘을 잃고 있다. 무력해지고 있다. 일단은 무력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안전규정이 느슨해지고 있는 거예요. 됐죠? 이것을 육류 가공업체들이 이제 이용하고 있는 거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육류업은 예를 들면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뭐 하면서, 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진정한 규제적 변화를 블랭크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음식 안전 관행을, 식품 안전 관행을. 예하고요. 예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조금 생각해 볼까? 진정한 규제적 변화하고 힘을 잃고 있다 하고 대조관계죠. 예하고 예하고 있죠.
그러면 블랭크에는 IC가 들어가야 되겠지. 자,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엄청난 규모의 선거운동 기금, 즉 돈을 모은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돈을 모은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친기업에서 점점 더 힘을 잃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답은 IC를 나타낼 수 있는 거 A번이죠. D-Rail. D-Rail이 레일에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선하다죠. 탈선하다. 그리고 무력하게 하다. 레일에서 D, down, 내려오는 거죠. 레일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탈선하다. 또는 무력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죠. 자, 그럼 답은 A번이고, 나머지도 다른 것은 다 알지? Accelerate, 가속화 시키는 거고, 자, 18번. 준석이 몇 번 넘쳐봤어? 안 넘쳐봤어. 안 넘쳐봤어?
몇 번 들었어? 아, 말은 못하는 거지, 그치? 어떻게 안 훔쳐봤어, 어릴 때? 훔친 적 있어? 그럼 나는 많이 훔쳤지. 자, 9번. 자, 블랙홀은 tend to attract, 끌다, 유혹하다, 끌어당기다, 그러한 members of the virtual particle, antiparticle. 자, 사실상의 particle, 분자라고 할게요. 사실상의 분자와 antiparticle, 반분자쌍, pair, 쌍의 그러한 members, 구성원들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쌍이야? Have the opposite charge, 반대 전화를 가지고 있는 쌍들이네요. 그러니까 반대 전화, 플러스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면 플러스. 이런 반대 전화를 가지고 있는 쌍들을 그치?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도우즈는 페어스죠. 이러한 쌍을. 자, 엔드가 있으니까 이 동사는 어디에 걸리는 걸까? 끌어들이고 동사원 그리고 동사투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이제 자, 그리고 have or like 차지 같은 전화는 블랭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봐봐. 반대 전화가 나오고 있고요. 같은 전화가 나오고 있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반대말이네. 그쵸? 반대 전화는 뭐하고 있어? 끌어들이고 있죠? 그러면 같은 전화는 attract의 반대말 쓰면 되겠네요. 그죠? 답 델타죠? 내쫓다 라는 뜻이죠. repel, 내쫓다. 뭐, 물리치다 이런 것도 있고요. 패턴은 문맥상의 대조를 보이니까 IC 패턴이죠. 자, 20번. 그의 두 영거 시스터, 멀건과 멀리는 프래터널 트윈스입니다. 프래터널 트윈스가 이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을 뭐라 그래? 아이덴티컬 트윈스라고 부르죠. 일란성. 얘는 이란성. 이란성 쌍둥이죠. 자, 이 두 자매는 이란성 쌍둥이에요. 그리고, 낮과 밤. 낮과 밤이 블랭크한데요. 일환성이니까 엔드니까 키핑이겠죠. 피로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낮과 밤이라고 대조를 이루고 있죠. 낮과 밤. 그러면 대조를 이룰 수 있는 IC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니까 블랙함에는 IC가 들어가야 돼. 그쵸? 낮과 밤이 반대니까. 그러면서 일환성과 패러프라이징을 이룰 수 있는 단어가 어디 있어? B번이 있죠. 그들은 different, 달라요. 낮과 밤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다 B번이고. 뭐 C번의 close to each other는 서로에게 가까운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패턴은 P도 있고, 그리고 EC도 있죠. 낮과 밤 반대니까.
아, 아이씨죠? 이씨가 아니라 아이씨. 이거 아이씨야. 자, 20번. 저지, 판단해 보면, 무엇으로 판단해 보면, 그래서 저지 마이, 뭐뭐로 판단하면 이란 뜻입니다. 분사구문에서 저지 마이, 뭐뭐로 판단하면, 판단해 보면, 판매, 그녀 책은 책, 단편소설, 그녀의 책은이 단편 소설이 판매로 판단해 보면 그녀는 로얄 팔로잉입니다. 로얄 팔로잉, 따라가는 거니까 팔로잉은 명사로 쓰여서 팬이라고 하면 되겠죠. 아주 충성스러운 헌신적인 그런 팬을 헤드 가졌어요. 보스 A 앤드 B네요. 이런 예하고 반응을 들어가면 되겠죠. 보스 A 앤드 B니까 일단 구조상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의 에버리지 리더스, 보통의 독자들 사이, 그 보통의 독자들은 그녀의 작품을 즐겼던 그냥 평범한 독자들 사이와 문학 사이입니다. 무슨 문학일까요? 일반 독자가 아니죠. 일반이 아니면 누굴까? 전문가겠죠. 문학을 잘 아는 교수 또는 뭐 국문과 교수, 문학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이겠지. 그러면 답은 A번이겠네요. A번. 자, 엘리트하고 에버리지하고 반대 말이죠. 자, 델타 랭크랭 파일 별표치세요. 제가 무슨 뜻이냐면 빈칸으로 얘가 시험에 종종 나오거든요. 랭크랭 파일 사병들, 일반인, 군대에서는 사병들이고요. 그리고 일반인. 다시 말하면 에버리지죠. 에버리지 독자와 같은 말의 표현이겠죠. 일반인. 굉장히 빈칸으로 종종 나오는 단어니까 별표 치고 외우세요. 시험이 잘 나옵니다. 랭크앤파의 일반인. 일반인이요. 일반인.